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 대담에서는 김소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이번에 대전 유성을에 출마하셨던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 내려갔다 오셨다고요? 네, 증거보전 절차 어느 집행하고, 후보? 네, 지금, 부산 사하구 갑에, 김척수 후보님. 김척수 후보. 예, 한번 뵀던 적이 있는데. 네, 예. 그쪽 증거보전 집행하고. 김척수 후보도 당일 투표에서는 상당히 앞섰죠. 예, 아마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는데. 사전투표에서 뒤집힌 게. 어떻습니까? 지금 저 김소연 변호사님도 증거보전 신청하신 거죠? 네, 저는 너무 후보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놔야 될것 같아 현재 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몇분 정도 미래통합당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운데,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 7, 8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 자유통일당에서 비례 정당 차원에서도 지금 한, 제가 알기로 한 서너 군데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기백이 없죠? 네. 지금 다들 뭔가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별게 없을까 봐. 네. 뭐 이게 사실 뒤집고 안 뒤집고의 개념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실 텐데,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 하니까, 어떤 정치인의 책무로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보다도 이제, 뭐, 개인이 혹시 망신당할까봐, 정치 생명이 끊어질까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금 21대 총선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네. 왜곡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조작된 게. 그렇게 보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은 통계 분석을 해보면은, 어느 분이 말씀처럼 신이 도와주기로 아주 작정하지 않는 한 나타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뭐 작년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남다른 여러 가지 기막힌 우연과 기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막힌 우연들이, 기막힌 결과들이 지금 뭐 나타났고. 그런 게 만일 보이면은 그러면 당연히 후보들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보전도 신청하고 재검표도 신청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날로그적 생각을, 예전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뭐, 표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는 장면을 딱 목격을 했거나,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거나, 아니면 투표지가 이상한 것이 정확하게 발견이 됐거나, 그래야지만 재검표를 할수 있다라는 어떤 뭐 기존의 고정관념에 다들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보이는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은 숫자라는 것 자체가 이뭐 검표 작업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해서 뭐 검표 작업이나 이런 부분은 또 잘했겠죠. 잘했는데 그게 일단 데이터 날라가잖아요. 그 날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이버 세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저 지금 범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눈에 딱 드러나는 범죄들도 많지만, 금융범죄 같은 경우들 진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상상력 부재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밝히고 검증을 요청하면 될 일인데, 모든 범죄 방법까지, 구체적인 어떤 상황까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 다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합리적 의심이 들면 당연히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건난 그거 뭐 택도 없는 생각이다 그렇게 했는데, 한양대학교에서 공과대학을 나오신 분이 윤모 씨란 분이 내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공 박사님 이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가 통계를 딱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이제 엑셀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참 나는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의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자유고. 심지어, 그렇지만 그걸 조사하는 사람은
검찰과 경찰한테 왜 돈을 주고 세금을 내냐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검찰에 경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검찰과 경찰을 돕거나 의혹에 대한 더 보강을 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가설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야기예요. 아니 뭐 설사 명백히 틀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을 할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입을 다물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 아니거든요. 북한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폭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입을 다물게 자꾸 만드는 시도들이 있고 또 언론은 약속한 듯이 전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루더라도 상당히 친정부적인 어떤 친여적인 편중된 시각만을 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성실하게 문제를 네. 대하거든요. 네네네. 그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가 데이터가 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네. 2,800만 명이 4월 11일, 12일, 4월 15일 날 만들어낸 자료니까 네. 그 데이터를 보니까 네. 동해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참 이 보면은 우리나라의 메이저 언론들이 침묵하는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 가지고 네네네. 동시대에 대한 너무나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회의도 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약간 학습된 효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우병 사태나 여러 몇 번 속았던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만 해도 그 위안부 할머니께서 그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옛날에 정대협인가? 네, 정대협에 대한 또 정대협 출신 중에 이번에 또 출시한 네, 사람도 있죠.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 비례대표 유미향 후보는 당선자는 할머니에 대한 거짓이라는 또 뭐 취지의 주장을 또 했거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믿을 수가 없게 되고 또 뭐 세월호나 여러 가지 세월호 음모론을 제기할 때도 사실 그거야말로 음모론이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탄핵까지 연결되기까지의 어떤 대국민적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한 번은 좋건데 두 번, 세 번은 우리가 광우병 사태나 여러 가지를 학습해온 결과 함부로 의심하거나 함부로 의혹을 제기했다가는 우리는 역풍을 맞거나 또는 스스로 발등을 찍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라는 자기검열의 어떤 효과가 아닌지 학습된 효과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심스러운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네.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끔 네. 보면은 네. 내가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다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가 좀 타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나는 내 인생에서 너무나 그게 너무나 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선거라는 것이 의혹의 대상이 됐는데 네. 그렇게 엄청난 것보다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네, 네, 네. 그런 큰 대사가 있는데 그걸 두고 무슨 개인적으로 정치적 커리어가 그렇게 작은 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큰 정치 하겠습니까? 네, 제가 좀 그분들을 위한 변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이게 저는 뭐 큰 선거 처음 치러봤는데요. 이게 선거를 치르고 많은 출혈이 있고 패배를 하는 건 상당한 충격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바빠서 그 우울감에 빠질 시간도 없었는데 그 충격 뭐 아무것도 못하겠는 무력감에 패배감에 지금 젖은 상태에서 선뜻 용감하게 치고 나가기가 좀 그 낙선자는 그렇다고 치고 네네네 그럼 미래통합당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미래통합당은 제가 볼 때 지금 구심점이 전혀 없고 아니 나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방송을 네. 좀비들의 네. 무슨 친목단체 통합당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낙선자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네. 그 낙선자들이 이를테면
증거 보존 신청하는 것만 해도 큰 용기라고 봐요. 그렇죠. 네. 민경욱 위원처럼 그렇게 네. 엄청나게 차고 나가서 엄청난 용기고. 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야기예요. 네. 당선자들이야말로 뭐 당선자들이 좀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됐으니까 이제 네. 당선자들이 나서야 될 때잖아. 당선자들이 이제 나서면 음모론 제기론자 해가지고 또 이제 민주당 측에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보수 뭐 틀딱 뭐 유튜버들과 뭐 음모론을 같이 하는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까봐 이런데 겁이 나는 거죠. 사실 그런 게 겁이 난다는 얘기를 실제로도 들었는데요. 욕먹는 게 두려우면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어느 순간에 어떤 누군가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결단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욕먹는 게 두렵고 누구에게나 잘 보이고 싶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럼 이제 그 대개 증거 보존 신청을 하면 법 절차를 조금 말씀해 줘. 재검표나 이런 거를 네. 일반 시청자들이 좀 알 수 있게. 네. 증거 보존 신청은 말하자면 그 지금 있는 형태 그대로를 안전하게 묶어 놓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전국에 몇 군데 지금 며칠 연속으로 증거 보존 집행을 같이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네. 내려가셔가지고 하신 네. 거는? 네. 울산도 하고 부산도 하고 대전도 하고 또 앞으로도 예정이 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했고 다른 변호사님들이 또 이제 경기권 하셨는데요. 그 이제 지금 나중에 본안 소송을 대비해서 그때 증거로 써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 물품들을 법원에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네. 저 김소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네. 뭐를 신청하셨습니까? 뭐 지금 전국 다 지금 똑같이 판사들이 인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똑같은데요. 이제 투표지, 투표록 개표록, 투표함 그리고 뭐 사전투표지 그리고 뭐 사전투표 회송 봉투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네. 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전자기기는 첫 번째는 이제 관할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사실 그 개표기나 이런 개수기 이런 부분들은 각급 선관위에서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부 이제 신청할 때 놓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서버나 여러 가지 그 뭐 시스템 부분들은 중앙선관위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관리 주체가 아닌 거예요. 보관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각급 지방법원에서 한 증거 보전 절차에서는 기각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좀 환영할 만한 소식은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제기한 어떤 증거 보전 절차에서는 일부 투표기? 그 개표기였나? 그런 거 하고 몇 가지 그 뭐 이미징 파일 여러 가지 전자적인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당이 나서면 중앙선관위 측에서 뭐 거절을 하거나 또는 거절이라기보다 법원이 기각할 이유가 사유가 좀 적어지는데 각급 후보 지역구 후보자들이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법원이 일부러 기각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유가 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당이 나서줘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뭐 여전히 나설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검표하고는 어떻게 연결됩니까? 지금 본안 소송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제 변호사들이 모여서 몇십 군데 본안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한 달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재검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되게 대략 뭐 네. 가변적이겠지만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제 하루 정도 하루 종일 이제 인력을 준비를 해서 다 같이 보는 자리에서 재검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그럼 그게 이제 얼마나 얼마 만에 결정이 됩니까?
그 부분은 다투기 나름입니다. 지금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그 재검표 개수만 단순히 세서 맞으면 끝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전자적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서버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프로듀스 101 조작 과정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 부정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하나하나 변호인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디지털 쪽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제 증거 보정 과정 속에서 있었던 뭐 봉인 문제 이런 물리적인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다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기까지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 소송이나 선거 관련된 재판은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일찍 끝나긴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네. 어제 5월 6일 날 네. 미국에서 상당히 그 꽤 분량이 나가는 보고서가 나왔더라. 한국의 네. 소위 그 디지털 선거 조작에 대해서. 아, 그 네, 교수님. IC 그 미베인 교수 말고 ICAS라고 네. 타라오라는 분이 아. 그거를 발표했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네. 선거 문제 전반에 대해서 네. 한국의 그 어느 전문가보다도 더 정통할 정도로 네. QR코드 문제부터 제가 상세하게 다뤘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네. 내보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유력한 연구기관이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며칠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위터에. 그 트위터의 한 문장이 네. 그냥 한 문장이 아니고 네.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뭐 그쪽 연구소라는 거가 우리처럼 그렇게 뭐 빨리 뭘 안 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정확하게 짚고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거를 봐가지고 국제사회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를.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지 모르겠는데 왜 텐센트인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뭐 중국인들이 러시아나 뭐 호주 이런 데 다 선거 개입, 선거할 때 이제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거나 댓글 공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밝혀졌잖아요. 국제적으로.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에 어떤 여러 국제적인 어떤 역학 관계가 좀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아마 주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저는 뭐 그까지는 네.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네. 그동안 이제 뭐 특히 대만 지방 선거에서 네. 깊숙이 개입했던 게 알려졌고, 네, 다 드러났고, 네. 그다음 중국 자체가. 네. 엄청난 규모의 댓글 부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국의 정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네. 할 거다 그렇게는 봤어요. 네. 그러나 선거 자체에 개입해가지고 조작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광화문 집회에 작년에 참가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네. 광화문 집회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항상 나를 만나면은 네. 항상 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가 네. 전자개표기를 비롯해서 네. 선거 부정사건에 대해서 각별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거를. 네, 저도 부탁을 하는 시원 거라. 시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네. 그냥 노인들이 하는 그냥 그런. 의욕제기. 그냥 뭐라고 하면 네. 너무 노파심 정도로 생각했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와가 보니까, 아,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문제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셨구나 하는 점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만일에 개입할 의향이 있었으면 그 스테이크가 크잖아요. 네. 한국의 이익이. 네. 그죠? 그쵸. 네. 한국의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정권들이 계속해서 집권하게 되면은 엄청난 그런 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미국과의 그러니까, 관계에 있어서. 예. 동기부여란 네. 측면에서 보면 충분하게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다. 네. 그건 앞으로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겠지만, 그죠?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하게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조차도 선관위 분들하고 지금 각급 선관위 사무국장님 직원분들 증거보전 절차에서 만나고 재판장님들하고도 같이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사실 없어요. 사람들을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실의 정황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은 분명 나오는데 선관위 직원분들이 뭔가 고의적으로 무언가 조직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사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선거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다물게 만들고 역풍을 막 차단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의혹 제기조차 하지 말게 이제 하지 말아라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말이 되냐 이게.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을 뭐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저는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네. 공직자분들이 네. 무슨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분들은 그냥 네. 규정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고 다만 뭐 그 과정에서 선거용지 관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부실했던 거는 네. 발생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난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네. 그런 분들이 조직적인 무슨 뭐 비위 사실을 발행했다는 그런 것은 별로 안 믿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사안을 볼 때 드루킹 댓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댓글을 막 보고 있으면 저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썼다고 생각을 하지 매크로가 돌아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안 그러니까 하고 홍준표 네, 대표도 좋아요 누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요즘이 뭐 자유당 시절이냐 그 이해해요. 네네 이해하는데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털을 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어떤 내가 잘 아는 세계, 내가 익숙한 세계, 내가 본 세계, 내가 경험한 세계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치.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그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런 논쟁도 그 자기가 아는 세계, 자기가 익숙한 세계를 사실 너무. 그렇지도 않아요. 선택적이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박근혜 7시간. 아직도 안 밝혀졌는데.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는 뭐 비아그라까지 나왔잖아요. 네, 별의별 희한한 정말 비하 발언들 다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상당한 의혹들이 다 나왔는데 그때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난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의혹을 제기하느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금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한 평가도 갈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의혹이라는 것 자체가 네. 확률이 설령 0.01%라고 하더라도 네, 네. 가장 한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장 근간이 선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나도 처음에는 선거가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냐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지만 선거에는 0.01%의 부정 의혹이 있더라도 그걸 규명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사 결과가 그거 갖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 이렇더라도 부정의 개입의 여지가 있으면 사실 룰을 깬 거기 때문에 전체가 무효인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이번에 미국에서 연구 보고서를 한국에 낸 타라오 이야기도 그건 거예요. 네. 이 의혹을 제기하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해결해서 네.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정부의 의무지 네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의무가 아니다. 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체제 유지하는 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제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나머지를 밝힐 의무가 정부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이야기. 대국민적 의혹이 있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정황들이 있다. 그래서 밝혀라 라고 요청을 한다면 그 정부는 밝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국민을 설득하고 밝히는 건 뭐 정부와 여당의 몫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언론이 나서서 대신 나서서 음모론이다 조작설이다 의혹 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건 건강한 사회 유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상상력 있잖아요. 제가 김소연 TV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청년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나 있어요. 청년 드루킹.
성년드루킹 제목으로 제가 이제 발언을 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전시에서 위탁 보조금 받아서 성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마을 공동체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각급 지자체가 청년 조직에 어떤 시의 일을 위탁을 줘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뭔가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는 것을 그 청년 기업이 또다시 어떤 거래처에 맡긴 거예요. 광고 홍보를, 소셜 홍보를. 근데 거기 거래처가 한 행동을 이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100만 원이면 클릭수가 몇 개, 좋아요가 몇 개, 이렇게 단가가 정해진 일들을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좋아요 누른 사람들을 쭉 한번 살펴봤거든요. 백몇십 명씩 이렇게 얼굴이 없고 이름이 다 외국인인, 전혀 사진도 없고 아무 프로필에 이력도 없는 외국인들이, 정말 아랍인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베트남 이름만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좋아요를 쭉 순식간에 쫙 눌러주는 거예요. 이게 단가가 클릭 하나당 몇백 원, 몇천 원, 오천 원, 만 원, 한국인이면 몇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소셜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자체 것을, 그냥 일반 기업이 아니라 자율시장에서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범죄만 아니면. 그런데 지자체, 정부, 여당, 지자체에서 하는 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상상을 넘어서는 범죄는 계속, 신종 범죄는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 머릿속에서 상상이 안 된다고 해서 아 말도 안 돼, 음모론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단정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좀 식자층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네. 아, 그 참 이 뭐라고 할까, 저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비슷한 면모가 있구나. 그냥 되게 아름답고 세상이 선하고 바르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선을 넘어서는 일은 상상도 안 되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사회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으신 거라서 저는 막 비난을 하고 싶진 않은데요. 근데 그 교수님들 몇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를 했었고, 형사사건. 네,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별별 걸 다 보고 있네. 네, 기가 막히,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 바닥을 보겠네. 네, 그리고 돈과 권력과 어떤 이득을 앞에서는 무너지는 게 인간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간의 본능인데, 너무 바르고, 성실하고, 그리고 또 학자분들은 어떤 정도만 보셨단 말이에요. 너무 좁은 시야로 지금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범죄 세계는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바르게 사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뭐라 비난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너무 바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서는 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설마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건데,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본 범죄 세계에서는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상상력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거지만, 나쁜 쪽으로 발전을 하면, 이번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들을 어마무시하거든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나왔을 때 전국을 휩쓸었어요, 그 금융사기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 그렇게 바른, 선한 눈으로 봤을 때 상상이나 됩니까? 네. 마치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사기당하기 딱 십상이라는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진실에 대한 그런 태도나 이런 것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그게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분명 본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그게
2800명이 만든 증거잖아, 그죠? 네네. 초강력 증거, 증거물이잖아. 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공계 출신들은 표본에 대해서 표본의 크기와 어떤 신뢰도와 오차의 범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 통계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애써 부인하는 것들이나 좀 애써 좀 외면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는 내가 이미 말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약간 아집도 있으신 것 같고. 그게 클 것 같아요. 네네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이야기한 매몰 비용. 네네네. 이미 치러놨기 때문에. 네. 이제 후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점점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박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본의 아니게 뭐 신경전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감정 다툼까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보이는데 그러지 않 그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진실 앞에 겸손해지면 되는 거고 사실 앞에 겸손해지면, 네, 겸손해지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자존심 대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네. 네, 네. 전 조금 걱정이 돼요. 그렇게 감정 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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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미래통합당의 당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뭐 지금 만들어진 과정부터 선거 앞두고 후보자가 될 사람들은 진짜 애가 탔거든요. 끝까지. 뭐 안철수 대표 마지막 이제 지역구 안 낸다라는 결정까지 뭐 여러 가지 통합의 과정 속에서 너무 오만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왜냐하면 빨리 전열을 구축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전열을 정비해서 선거 전략을 세워야 될 시기에 끝까지 후보자들 애가 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경선 끝까지 다 치르고 저희 세대들 대부분이 사실 전략공 전받고 꽃가마 태워지고 했는데 저는 끝까지 경선 다 치르고 제일 마지막에 공천 받았거든요. 대전에서. 근데 선거운동을 해야 될 시기에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뭔가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미래통합당은 끝까지 내부 정비를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반문 정서가 크니 그리고 민주당 빼고 나머지가 다 통합을 하는 분위기니 깃발만 꽂으면 되겠지라는 오만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래서 끝까지 서로 간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통합이 늦어진 게 1차적인 어떤 패착이었고 그 상태로 어떤 대책도 없이 선거에 각개전투 들어갔거든요. 그냥 진짜 각개전투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니 책임질 사람도 없고 다시 어떤 정비를 재정비를 해서 그 다음을 도모할 사람도 없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국민적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구심점 TF를 만들거나 구심점을 뭐 누가 잡아서 당의 재건은 재건대로 이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TF는 TF대로 이거 말고도 오거돈 시장 관련된 것들 오늘 위안부 문제들 여러 가지들 지금 정부 여당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책 TF로 각개전투를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어느 하나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게 지금 선거 부정 의혹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정말 밝혀져서 신뢰도를 제고하고 선거제도 중에 뭐 QR코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도 되고 입법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계기가 된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인데 정말 의혹이 밝혀졌다 진실로 드러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국가의 어떤 큰 흐름이 바뀌는 일인데 제1야당이 지금 여기에 손 놓고 있다. 이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심재철 네.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이번에 선거에서 졌지만 현재로서는 명목상의 가장 네. 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좀 살신성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런데 심재철 위원을 내가 이렇게 곁에서 보니까 자기 생각 외에는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런 거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좀 소심하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기성 정치인분들은 이제 뭐 일단 상상력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놀라셨을 거고, 기타, 왜냐면 저희는 유권자들이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정말 메시지가 하루에도 뭐 페이스 메시지, 카톡, 이메일, 전화, 저같이 초선 후보였는데도 이렇게 막 빗발치는데, 아마 심재철 원내대표님이나 의원, 현역 의원으로 계셨던 분들 압박이 엄청 날 거예요, 유권자들이. 확인해달라고. 그런데, 그래서 자꾸 의혹이 생기고, 이거 확인도 하고 싶고, 검증 절차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이제 제가 접촉했던 후보님들은, 당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와야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 당에서 이거는 저렇게 미온적이고, 그리고 외부에, 언론에서 드러나는 메시지는, 뭐, 하태경, 이준석, 유승민 계열, 이런 분들은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에서 지금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함부로 나설 수가 있냐. 상당히, 특히 기존의 자유한국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은 당의 어떤 충성도나 당의 지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죠. 이제 거기에서는 어떻든 지금으로서는 네, 네.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심재철 그 원내 대표가 하는 것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네, 네. 아 저는 그냥 TF만 구성해줘도 좋겠거든요. 왜냐면 왜 안 하는 거예요? 뭐 사실 요청도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민경우 의원님 측에서는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심재철 씨 자체가 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상황을. 네, 저렇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런 식일 것 같은데. 네. 내가 한번 접촉을 했거든 전화를 해가지고요. 네네. 뚱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그냥 패배감에 다들 젖어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것을 개인적으로 패배감을 갖는 거하고 네.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슬퍼하는 거하고 공적인 자리에 수행해야 될 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적 의혹은 이건 황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기가 종로에서 패배한 거하고 네. 자기가 전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황교안 씨하고도 내가 접촉을 했죠. 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박사님 이건 당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못 나섰다가 뭐 본인들의 정치 생명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당내에서 지금 먼저 나온 목소리가 조작설 음모론에 빠지지 마라. 이것은 패배 슬픔에 젖어 있는 후보들에게 달콤한 어떤 유혹처럼 들릴 것이다 라는 이런 어떤 해석이 먼저 목소리가 지금 주요 언론사를 통해서 먼저 나갔어요. 먼저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네. 현재 네.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매일매일이 다르게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목소리는 왜 안 듣냐 이야기. 그 목소리를 들어도 먼저 나온 이 목소리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고 또 당권 다툼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다 각자 계산 속에 있어서 섣불리 나서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지금으로서는 사실 당협위원장 정도급의 지위밖에 안 되는 그냥 국회의원 후보였던 낙선자 지위인데 게다가 저 같은 경우 사전투표로 뒤집힌 지역구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대리인이 뭐니 그냥 적극적으로 맡기로 결심을 한 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그게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 문제. 그럼 아니에요. 나는 왜 그러면 그걸 자꾸 파헤치냐 이야기. 그게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젊은이가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왔는데 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네. 내가 이제 덤으로 애들 다 키웠고 네. 나는 지금 별로 기대가 없다고. 왜 그런 거 하니까 내일 모레 어떻게 돼도 관계없는데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제가 박사님 정도 되면 저는 그냥 우리나라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서 재밌게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네.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네.
심재철 씨가 내보다 2년 이해 정도 위인데 네. 그럼 다음 커리어가 뭐고 다음 커리어가 뭐고 좋다 이야기야.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을 던져야 될 땐 또 던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민주당 쪽 사람들은 잘하는데 말입니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몸을 던지고. 네. 아니 살면서 네. 뭐 이렇게 길게 사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참 이게 역사의 물줄기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선한 것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 안 되겠어 녹을 먹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선거가 이렇게 의혹이 생겼는데. 뭘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뭐, 저는 진보 보수 잘 모르지만 보수 우파라는 분들은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뭐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그 투쟁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 네. 그래도 그 뭐 네, 네. 심재철 저 원내 대표 같은 경우는 학생 운동도 오래 하시고. 네네네. 네, 네. 어떻든 간에 황교안 씨가 나간 다음에는. 뭐 명목상이든 실질적인 간에 그래서 자기가 이 저 이제 정치를 이번에 일단 시디기 때문에 좀 살신성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상황 판단이 들면은 근데 이제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신념이 없고 신념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아, 뭐 행동이 못 나오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마 그 주변에 또 이렇게 음모론이다 조작설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주변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결국은 공부 부족이네요. 네네. 왜냐하면 그 상황 판단하는 것이 네. 뭐 하다 못해 내가 볼 때는 반나절 정도 네. 내 유튜브만 보고 네. 아니면 또 반대편 유튜브 보고 네. 머리들이 다 있을 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면 네. 뭐가 옳은지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지금은 누굴 만날 필요도 없으면 집에 앉아서 네. 반나절 정도 진짜 진실이 뭔가. 네. 그런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옳은 건가? 네. 그죠? 네네. 네. 네. 참, 그게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아서. 아, 저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법률지원단 TF든 실태조사단 TF라도 좀 꾸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진짜 외부에서 민간들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도 소송대리 사실 뭐 당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당의 지원이 이럴 때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호죽 답답했으면 네. 미래통합당 낙선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다 아, 내보냈고 네. 미래통합당 당선자들을 위해서도 내보내고 내일은 그냥 미래통합당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아이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선거법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발생할 의혹이 있는데 그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참 정치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저는 부끄러워요 작년에 조국 사태가 기생충 영화랑 여러 가지 빗대어서 외신에 대대적으로 사실 보도가 됐었거든요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어떤 거짓들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외신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저는 이번 사건은 네. 이번 사건에 이제 뭐 주도하신 분이 계시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입을 막게 할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넘어갈 수 있지만 네. 이 사건은 내 생각에는 아마 통계학자나 정치학계에서 아주 많이 인용되면서 연구될 수 있는 대상 영원히 아마 한국에 오명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유튜브나 개인들이 하는 것들도 다 기록이거든요. 역사의 기록인데 어떻게 하실 이걸 다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인데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 제1야당 역할을 해야죠. 네, 저 걱정이에요. 저. 네. 그 3040이 생각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 70대 아버지하고 40대 아들하고 많이 다투고 네. 그다음에 60대 엄마하고 네. 그다음에 30대 딸하고 많이 다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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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외로 20대들 이하는 조국 사태 이후로 어른 세대랑 시각이 비슷해졌거든요. 네, 30, 40대 저희 세대들이 그 탄핵
음악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프레임에 제대로 어떤 눈과 귀가 다 가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탄핵 이후에 뭐 세월호 탄핵이 두 개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냥 자한당은 쓰레기 악마, 민주당은 진보는 착한 뭐 선, 절대 악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져서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민주당의 그 숱한 어떤 폭정과 정권의 어떤 실책들 그리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조차도 그래도 자한당보단 낫지. 그래도 자한당은 절대 안 뽑아. 이런 성공사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저는 이 과정을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다 비슷비슷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집권 여당을 견제할 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의 선택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제의 자유한국당과 오늘의 자유한국당도 다르고 뭐 검찰 적폐라고 하는데 예전의 떡검과 지금의 검사는 다르고 이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이 다른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자꾸 깨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저희 세대들에게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뭐 정권 비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떠나서 정책에 대해서 저는 말하려고 선거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1번 공약이 탈원전 정책 폐기, 2번 공약이 여가부 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통념을 깨는 것을 좀 제시를 하는 쪽으로 선거 공약을 내세웠고 저희 세대를 좀 설득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좀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3040 여성들은 우리 대통령을 임금님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는 말들을 정말 입에 달고 맘카페나 이런 데서 굉장히 충성도를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내용이고 뭐고 볼 것도 없이 대통령을 비판하면 무조건적인 방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도대체 이건 언제 어떻게 깨트려져야 되나 이런 맹목적인 지지가 정치를 부패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지금 항상 고민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오늘도 위안부 문제 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절대선 절대악으로 딱 규정했던 일들의 실태, 내로남불 위선을 디테일을 하나씩 까보면 분명히 우리 국민들은 바른 길로 갈 것이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이번 한 번은 전 노력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세대도 이유를 굳이 찾자면 저희 그 막말했다고 김대우 후보 뭐 이렇게 난리 났었잖아요. 사실 저는 동의하거든요. 저희 세대는 사실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가장 베이비부머의 베이비부머 세대고요. 전후에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았고 가장 높은 교육열의 수혜자예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고 그래서 가장 실력은 출중하고 가장 뛰어난 세대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정말 두뇌이기도 하고 그런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큰 불편함이 없었어요. 학생운동도 안 했고 우리는 그런 세대도 아니었고 그런 추억도 없어요. 그냥 막연한 동경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교조 선생들을 비롯한 그 학생운동권에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어떤 선악구도로 머릿속에 잡혀있는 게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려움은 없이 자랐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너무 바빠요. 저성장 시대에 운동권 세대만 해도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고 뭐 재적도 당했다가 다시 입학했다가 막 그렇게 해도 어디든 취직이 됐거든요. 하다못해 정치권으로라도 들어왔는데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고학력 엘리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저성장 시대에 상당히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개발을 하면서도 경쟁 과열에 정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러고 사느라고 사실 누가 뭐 나쁘고 착하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에 대해서 피곤해요.
또 싸우네, 알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냥 뭐 지금 이 상태로 뭐 불편함 없는데 왜 자유한국당 왜 또 시비야, 대통령 잘하고 있구만, 뭐 코로나 저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대단한데, 이런 식의 어떤 언론에서 주입하는 것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유한국당은 그냥 시비 거는 당, 야당은 선악구도로 딱 잡혀져 있는 이 관성을 깨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예산서를 보고,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고, 여성계가 활동하는 모습들, 이 위선적인 피해자팔이, 약자팔이 하는 것을 보고, 시민단체들이 족벌을 이루면서 우리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고서야 이번 정권의 어떤 위선과 조국 사태 같은 일들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여기까지 말이 나와도 내 동료들, 내 주변인들이 나랑 의견이 다른데 혼자 섣불리 용기 내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용기 내서 계속 말을 하고 있고, 저희 세대를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하고, 뭐 이쪽 편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진실 앞에 우리 겸손해지고 사실 그대로를 볼 수 있고, 우리 세대 그랬으니까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사과할 수 있고, 이거는 이쪽이 맞고 이번 사안은 저쪽이 맞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세대의 장점인데 이것을 좀 능력 발휘를 해보자 라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번만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 일을 특히 선거 부정 의혹도 이게 뭐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정말 틀린 얘기를 하는 사람의 입도 폭력적으로 닫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이거부터 우리는 출발하자. 네.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네,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 말 되네요. 네네네. 참. 이런 이 의혹을, 아주 기본적인 의혹. 왜 당신이 내 입을 닫으라고 하는 거야. 네.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한다고 해서 범죄는 아니거든요. 나의 신념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상 우리는 자유권이 있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데 딱하네. 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런 폭력적인 사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자. 우리 이건 의문을 가지고도 남을 일이다. 이런 상황은 왜 우리의 눈과 귀는 자꾸 멀어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전 저희 세대를 끝까지 설득을 해보려고. 그 지금 말씀을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네. 참 첫 번째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네. 삶이 어렵잖아요. 네. 바빠요. 네. 그러니까 네. 30, 40 눈에는 지금 60대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화려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언제 내가 쉬엄쉬엄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의 설화를 떠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자체는 네. 어느 시대든 엄청나게 힘들고 고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본값, 우리가 디폴트로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기본값을 어디에 설정하냐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굉장히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고성장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다, 절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네, 엄청 고생하셨죠. 항상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항상 없는 걸 채워야 되니까. 위아래로 끼인 샌드위치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노부모 부양하면서 자녀들 집 한 채씩 다 해줘야 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네. 이제 김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참 사람은 그 사유할 수 있는 능력, 네.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개인적 삶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없으면 속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이 뭐 앞으로 별 일이 있어 이렇게 하겠지만 현재만 보면 별 일이 없지. 네. 그러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계가 현재하고 미래로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의사결정이 올바른 게 내려질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 가난해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네, 네. 선거가 얼마 지기 전에 1960년생의 생애 걱정이라는 걸 하나 방영을 했어요. 네. 그게 올해 1월 달에 신동아에서 뭐 글을 달라고 해가지고 급히 썼는데 그 글이 너무나 급히 썼는데 네. 그
성장 과정을 쭉 적어 놔가지고 그걸 네. 가지고 이제 사람들 소개하는 걸 했는데 네. 진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젊은 세대들을. 네. 아, 정말 왜? 걱정이 그게 돼요. 보이니까. 네. 저는 저희 자녀들이 더 걱정되고 후배들이 너무 더 걱정이 돼요. 정말 갈수록 어떻게 필리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여성들이 가정부를 해가지고 보내는 돈으로 사느냐. 그게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 기본적으로. 네네, 네. 산업 기반이 상실되면 그렇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얼마까지 그렇게 벌었고, 70대 중반까지, 그죠? 그러니까 그, 특히 그, 맘카페나 이렇게 어머니들이 네. 좀 이렇게 생각이 좀 깊어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 세대도 많이 힘들고, 자기 세대도 고생을 많이 안 하겠어요. 그런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걱정이죠. 네.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가 가장 쉽고 게으른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정권에 정말 정말 전 욕하고 싶은 부분이 그 피해자 정치. 사례 하나를 침소봉대에서 성급한 일반화 피해 의식을 고치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어떤 동정심과 선한 마음을 자극해서 울컥한 마음을 자극해서 그걸 가지고 입법을 하게 만들고 민식이법 이런 것들 참 악법들이잖아요. 피해자 한 명을 딱 앞세우고 눈물을 흘리는 쇼를 한 다음에 그 피해자가 쇼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연출한 사람의 악행을 말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를 내세워서 그들의 눈물을 팔아 대통령이 보듬으며 입법에 이르는 과정 이 자체의 드라마가 얼마나 악랄하고 게으른 정치인지 저는 너무 화가 나요. 이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 악랄하고 게으른 정치 있잖아요. 싸움 붙여놓고 광화문 서초 싸움 붙여놓고 구경하는 이 정말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전 좀 지켜보려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진짜 정말 어떻게 하려고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게 만들 것인지 국민들을 통합할 생각은 안 하고 다 남 탓을 하고 이전 정부 탓하고 그러게. 네, 조금 뭔가 나쁜 점이 드러나면 본인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또 다른 피해자 한 명 발굴해서 또 이슈화 시키고 절대 사과하지 않고 네, 피해자를 소모한단 말이에요. 피해자를 소모하는 정치 이런 악행을 그 죄값을 다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걸 민식이법을 바로잡는 이 사후적 비용 사회적 비용 갈등 비용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으로 재판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저희 같은 변호사들 돈 벌고 좋죠. 돈 벌겠죠, 그렇죠. 네, 갈등 비용이 엄청나다고요. 한유총 유치원 3법 폐해가 말도 못합니다. 이 다음에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 비용과 이걸 바로잡기 위한 비용들 공수처 권경사건 조정 어떻게 바로잡을 거예요 전부 다. 이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일어난 일들의 사후적인 그 모든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치러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치러야 되거든요. 저는 이 죄값을 다 어떻게 치를 것인지 분명히 역사에 다 기록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저 나중에 박사님 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제가 이제 정치 행보가 예사롭진 않았어요. 이제 뭐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무소속으로 있다가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통해서 공천 받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옮겨가는 과정들이 뭐 철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르고 들어갔던 이 집단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을 묵인하고 갈 것이냐 대차게 문제제기하고 집단에서 이탈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이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치러야 할 비용들은 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뭐 의리 여러 가지 막 기가 막힌 게 작년에 4+1을 뭐 야합하는 과정에서 전 입법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성학교 당대표에게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바른미래당에 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역사의 죄를 짓는 거다. 그래,
공수처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선거 이후로 미뤄라. 이건 민생법안도 아니지 않느냐. 당대표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냐. 설득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 그때 누가 있죠? 손인가? 손학규 대표. 아. 그니까,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옥스퍼드 박사인데. 네. 신의라는 게 뭐였냐면요.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켜줬으니 나머지 다 통과시켜줘라.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 대표라는 정당의 당대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안을 철저하게 다 검토를 해서 이게 위헌 소지가 있나 없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듣고 수렴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찬반을 논해야 되는데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듣고 저는 사실 탈당계를 냈거든요. 기가 막혀서. 이렇게 지금 정치가 쉬워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 세대에게 외치고 싶어요. 저희 세대들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세대에서 저도 공부 열심히 했지만 엄청 뛰어난 저희 그러니까 과학고 뭐 이런 특성하고 여러 가지 학력 어떤 고학력자들 학력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각계각층의 경쟁 영역에서 빛을 발한 세대예요. 전 저희 세대들이 다 뛰쳐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문 영역들을 다 구축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 뛰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지. 네, 뛰어나와서 지금 AI 개발자들 뭐 여러 가지 지금 4차 산업혁명 끌고 가고 있는 산업과학계에 있는 특히 개발자들, 친구들 말도 안 되는 규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사는 뭐 여러 가지 미치겠다고들 말을 해요. 근데 미치겠다고 말만 하고 정부와 투쟁하다 지쳐서 포기 그냥 해외로 가자. 다 이런 상태거든요. 스타트업들 다 해외로 가려고 하고 있고 대전에 있는 여러 벤처기업들 다 해외로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지 말고 단 한 번만 투쟁을 좀 해봅시다. 저는 과학계 이번에 연구단지 분들에게도 말씀드렸거든요. 싸워야 된다고. 우리 싸우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들처럼 사는 줄 알아요. 믿고 맡겨놓으면 내 세금이 안전하게 잘 쓰여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싸워야 돼요. 지금은. 얌전하게 있으면 딱 코 베어가고 있거든요. 싸워야 되고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았던 대가로 앞만 보고 갔던 대가로 지금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적어도 각계각층에서 자기들 전문 영역은 지켜야죠. 원자력 산업 무너지는 거 보세요. 그럼. 70년, 몇십 년을 이끌어온 세계 인류 산업인데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고요. 지금 3년 동안 무너뜨린 거 회복하는데도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영역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법조계, 의료계, 전문 영역들 다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저는 저희 세대가 다 나와서 싸웠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 방송 보시고. 네, 네. 한번 1분 정도 스피치 한번 하시죠. 네, 네. 이 대국민 호소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한번 갖고 네. 있는 포부를. 네. 딱 보고 말씀하시면. 네. 전국의 3040들께서 진짜 선거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송 이제 전국의 국민들이 보시니까 저 정말 호소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그 선거 운동하면서 연설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선거는 지성과 반지성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지금 감성에 다들 젖어서 진실, 사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그 시의원 활동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영화 배심원들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배심원들 영화 보면 국민참여재판 과정 속에서 억울하게 꼼짝없이 살인범이 될 법한 피고인의 여러 어떤 사건 해결 과정 속에 문제의식을 가진 단 한 명의 배심원이 이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싫어요. 이런 말 한마디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억울한 피고인을 구조해내는 과정이 영화에 나옵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 우리 특히 3040분들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고 보이는 그대로를
이상하다는 걸 이상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입을 다물게 하고 폭력적으로 생각을 멈추게 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왔거든요. 저도 똑같은 편하게 살고 싶고 개인적으로 그냥 내 할 일 하고 편하게 여행 다니고 싶은 그냥 저도 애기 엄마예요. 그런데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요. 폭력적인 상황에서 키우고 싶지 않거든요. 저희 세대들 전문 영역 각계각층에서 다 지켜주시고 전부 뛰어나와서 투쟁에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